될 겁니다. 네. 군대에 와서 정말 많은 꿀맛을 보고 있는 강상우 선수고, 예. 어쩌면 버텨야 되는 쪽은 상주였는데, 네. 상주가 먼저 득점하면서 오늘 경기 강상우 선수는 이번 시즌 전까지 가장 많은 득점을 한 기록이 3골인데 네. 벌써 6골입니다. 아, 지난 시즌 선수가 뭔가 급하다 판단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느낌을 조금 받았을 수 있겠습니다만 올 시즌의 모습은 이제 빨리 조금 제대하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팬들이 많아질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끊어냈어요. 자, 진유예요. 굴절. 원두재. 좁아요. 어, 그랬어요. 김인성이네요. 김인성 들어갑니다. 동점골. 김인성 선수를 보긴 했습니다만은 네. 예, 고명진 선수도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패스가 강하게 왔거든요. 네. 근데 김인성의 터치가 굉장히 훌륭했고 예. 워낙 더 빠르게 볼에 다가서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자, 고명진 선수와 김인성 선수가 한 골을 합작하면서 이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원 압박이 시달리면서 네. 울산의 빌드업이 잘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었는데 어쨌든 게임을 1대1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러면 다시 여유가 생긴 울산입니다. 그렇겠네요. 자, 이창근 골키퍼가 클린시트가 5번, 조현우가 올 시즌 김인성이 끊어냈습니다. 김인성, 중앙에는 준유. 자, 반대쪽으로 이청용 선수도 들어가는데요. 아, 이거는 좀 패스타임이 늦었어요. 예. 자, 그리고 빠르게 가는데 이번에는 서령우에게 끊기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금방 흐르네요. 아, 네. 스코어 2대1. 20분 만에 3골을 주고받고 있는 양팀이고요. 이찬동이 뒤로. 안정을 찾아야 돼요. 예. 일단은 왼쪽. 박용우가 다시 한번 패스 이어봤습니다. 중앙에서 이찬동. 지난 대구전에서도 제가 여기 상주로 내려와서 중계를 했었는데 네. 예, 지난 대구전의 상주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예. 자, 고명진의 순간적인 압박. 자, 그리고 빠르게 이제 상주에 와서 그렇게 많은 경기를 뛴 건 아니었거든요. 예.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김태환 감독에게 선택을 받았고 네. 갔었는데 예. 이 선에서 올라오는 선수들의 속도가 좀 늦었습니다. 자, 이찬동. 자, 중앙으로 조금씩 들어왔는데 김보성. 자, 왼쪽 측면 짧게 내줬습니다. 박용 이찬동. 자, 오른쪽 측면 대재욱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김인성. 자, 두 명 사이 빠져나오네. 세 명 사이. 아, 이찬동. 네. 피지컬이 좋은 이찬동 선수였고요. 자, 강성 수비가 울산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주원 해설의 말대로 딱 1위와 3위의 그 실력 대결이 펼쳐지고 있고 네. 1위는 그 품격을 또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네. 옵사이드 위치였다는 것도 이미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자, 한석종이 공을 다시 한번 뺏어냈습니다. 이찬동 수비가 많죠. 예. 헤딩. 자, 그래도 상주에게 좋은 소식은 네. 지금의 이런 위치에서 볼을 계속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한석종, 배준호 선수, 강상우 쪽 올라오면서 안태현이 끊어줍니다. 그래도 최근 몇 분간은 상주가 그래도 꽤 네. 높은 진영에서 공을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자, 강성우 선수가 오른발로 준비합니다. 길게 넘겨줍니다. 헤리. 자, 세컨 볼 이찬동 다시 한번 박스 안쪽 자, 트립. 업셋 아니에요? 자, 세컨 볼 박스 안쪽에 아. 오세훈. 박용우. 한석종이 다시 한번 뒤로. 자, 그리고 반대 뭐 이렇다 할 상황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죠. 예. 네. 거의 지금 볼을 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유율을 많이 뺏어온 상주지만 예. 그만큼 조현윤 선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슈팅들은 없었습니다. 네. 결국 이 슈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키패스의 횟수가 높아질 필요가 있는 상주가 되겠네요. 네. 키패스의 횟수 자체도 적지만 예. 공격 콤비네이션을 기대해 봤는데요.
이청용의 헤딩. 이찬동. 자, 세컨 볼. 한 번 미쳤어요. 예. 김진혁 거쳐서 측면 안쪽으로 살려냈고 박병현. 자, 어떻게든 지금 꾸역꾸역 연결됐어요. 연결됐어요. 꾸역꾸역 공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네. 오세훈. 자, 오른쪽에 또 한 번 상대를 최후방으로 몰아두고 있는 상주인데요. 머리 맞고 높게 헤딩. 있습니다. 근데 김민석 옐로 카드 한 장 이미 있어요. 그렇죠. 자, 전반전도 거의 다 시간이 흘러갔고요. 이찬동이 어렵게 박병현에게. 경기에서 예. 상주가 이런 식의 전반전을 보낸 적은 없었을 겁니다. 맞아요. 네. 예. 자, 이제 추가 시간은 1분 다 지나갔고요. 자, 순간적으로 자, 일단은 왼쪽에서 한번 막혔어요. 헤더 밀어넣고 멀리 걷어내고 있습니다. 상주 성무. 전체적인 분위기를 상주가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대구가 공격을 할 때 상주의 수비수가 잘하고 있는 점이 뭐냐면 세징야가 두 번 정도 지금 중원에서 볼을 잡았거든요. 네. 그때마다 철저하게 빠르게 붙어주면서 세징야가 패스나 슈팅을 하지 못하게 일단은 견제는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초반이긴 합니다만 세징야를 집중 견제하는 모습은 두어 번 정도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고 지난 FA컵에서도 세징야가 득점을 했기 때문에 선수가 두 골과 하나의 도움이 있었거든요. 네. 한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 석점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아 여름이 왔구나. 왔구나 드디어. 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왼쪽에서 살짝 밀어주면서 네. 방금 이제 볼을 클리어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은 경직된 모습이 있었거든요. 예. 뭐 저 혼자만의 느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긴장을 한 것 같아요. 조금 좀 이제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네, 네. 왼쪽에 있는 김우수 선수와 함께 좋은 호흡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 네. 또 덥잖아요. 네, 맞아요. 네. 더욱더 힘들 겁니다. 자, 밀어낸 볼 살짝 물러나면서 이찬동. FA컵 결과는 그 이후에 6경기 3골을 오세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태클 머물러 있는 볼. 자, 중앙에서 순간적으로 상대 공격을 싸는 모습은 이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얘기가 좀 됐어요. 자, 중앙에서 오! 자,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밀려서 넘어졌는데요. 반칙관이었고요. 볼은 살아있습니다. 대구 FC 공격 다리 사이 김대원 볼 빠졌고요. 아, 이 패스 들어갔으면 상주 입장에서는 위기였습니다. 네. 제 생각인가요? 자, 중앙에서 서서히 이동을 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연결됐고요. 이찬동. 자, 측면에서 일찍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압박 보세요. 가까스로 좀 걷어내면서 클리어 했는데 역시 또 이 볼도 상주가 가져갑니다. 이런 아, 거를 실수인데요. 살려야 되는데요. 올라갑니다. 틈새가 열렸어요. 네, 대구의 반격. 자. 측면에서 다시 한번 뛸 준비. 자, 좁은 공간. 아, 치열합니다. 아, 빼냈고요. 상주를 밀어줍니다. 왼쪽에서는 80%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3위 팀입니다. 네. 3위를 하기 위해서는 홈 승률은 기본으로 바탕이 돼야 돼요. 그렇죠. 다섯 경기 홈에서 4위더라고요. 자, 상주가 득점한 10경기 중에 9경기가 후반에 득점이 터졌었고요. 대구는 또 상대 자책골을 제외하면은 20득점 중에 무려 17골이 다시 밀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 볼 패스했고요. 아, 지금의 예상은 좋았는데 연결되지 못했고요. 네.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초반에 나온 김보섭의 슈팅 빼고는 뭐 기억나는 슈팅 장면이 상주에겐 없습니다. 네. 자, 그런 기회들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측면에서 두드리고 있는 상주인데요. 네. 세워놓고 약간의 경기 조율. 이찬동. 내편. 배재우. 자, 중앙에서. 가져 있고요. 자, 세징야 가슴. 자, 떨어지는 볼을 상주의 선수들이 따냈습니다. 아, 뒤에서 헤더! 수비 맞고 살짝 밀려나온 볼. 세징야 미끄러 넘어졌어요. 다시 한번 상주 왼발 슛! 지금은 세징야가 미끄러 넘어지면서 한 번의 위기. 그만큼 뭐 공격, 수비 쪽에서도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상주 성룡. 3백을 쓰는 팀들은 윙백, 예, 윙백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라인에 벗어납니다. 스루인 이후에 박용호 다시 중앙으로 이찬동의 패스 한석종 다시 배재우.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올 시즌에 상주 상무가 리그 우승을 한다 하더라도 강등은 확정입니다. 자, 중앙에서 오른발 슛! 깔립니다. 예. 경기 내용적으로 너무 좋고 중요한 건 수비가 되잖아요. 네 경기 동안 무실점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다섯 경기에서 1실점입니다. 네. 네 엄청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주입니다. 반대로 골은 또 한 경기당 똑같이 한 골씩 네. 다섯 경기 연속으로 그 다섯 경기 동안에 다섯 골 1실점 뭐 대단한 기록이죠. 자 중앙에서 치열한 볼다툼 이거를 네, 가져가야지만 대구가 찬스를 잡는데 네. 대구의 공격진들을 잘 알고 있는 박병현과 김진혁이 지금 중앙 수비수를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유연하게 상대의 공격을 잘 대처하고 막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상수가 또 공격 작업 어떻게 풀어갈지. 자, 김보섭. 자, 기다려줬다가 뒤로 살짝 뺐다가 다시 받았습니다. 김보섭. 중앙에서 이찬도. 잡았고 돌아설 때 다시 한번 김보섭. 올라가요! 그러면 슛! 끝나갑니다! 아, 지금도 또 한 번의 아쉬움 이찬도. 잘 들으면 대구는 다행스러운 그런 경기 내용이 전반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나마 네, 네. 대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많은 평가에서 전에 강한 대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구가 이제 상대 자책골을 제외한 20득점 중에 무려 17골이 후반전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상주도 득점한 10경기 중에 9경기가 후반전에 골이 나왔었고요. 네. 자 후반 맛집 대결입니다. 과연 지금 이 순간부터 후반전에 어떤 팀에서 먼저 선제골이 대구 입장에서는 지금의 순위를 유지하고 또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선수 보강에 대한 그런 간절한 지난 몇 경기 전만 하더라도 공격 쪽에서 가장 좋았던 라인이 김대원, 세징야, 에드가 그 세 명의 라인이었는데 다 중간에 부상으로 에드가 빠지면서 올라갑니다. 짧고요. 코스 머물러 있는 볼 박스 안쪽 걷어낼 준비. 자 이찬동의 패스 밀어주고요. 대구 경기가 한골 앞서는 상주 왼쪽에서 코너킥 올라가고요. 자 떨어질 때 그러면 슛! 들어갑니다! 끌어내고 있는 김대원 원터치 패스 세징야 왼쪽에서 슛! 골키퍼 스치면서 넘어갑니다. 버텨줘야 됩니다. 대구 입장에서 이겨내나요? 이거. 이겨냈어요. 자 이겨내면서 자 맞고 가운데 없습니다. 있는 볼. 이찬동이 걷어냅니다. 두 선수 사이에 볼이 가면서 네.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도 계속해서 볼은 살려놓고 있는 대구입니다. 높게 떴고 아 근데 대구 정말 후반전에 힘 대단하네요. 네.